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부평을 처음 와봐요, 처음. 석진이 가게를 잠깐 갈 거예요. Let's go!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저기 석진이가 뭐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시죠. 아, 2시간 반 걸렸어. 야, 그래도 나쁘지 않게 걸린 거야. 아, 어차피 올라갔다가 다시 나오자. 어차피 손님 없어가지고. 아, 그래? 자, 우리 여기 다 싸울 때 경쟁사인데. 아, 경쟁사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던 워너비 207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녕. 안녕, 지니야. 헬로. 이렇게 워너비 207 이 명함이고요. Get that feeling 틀어대? Oh, got that feeling. 좋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달라 보이네. 아, 그럼. 자, 소개해 주시죠. 나 커플룩 그리고 저쪽으로는 남성복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성복 초록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다르지만 같은 느낌 여기다가는 약간 생지로 포인트 아니요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난 몰랐는데 난 남자 의상만 알고 있었어. 근데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옷도 되게 많이 나와. 우리들은 이제 서사를 이 자리에서만 오래했으니까 이 지금 여기 자리에서만 2007년부터 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저쪽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밖에. 너가 이 처음에 도입부 같은데 이런 거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잖아. 딱 예고편 느낌? 예고편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어때? 친구를 위해서 한편 만들어줘. 아, 그건 썸네일로 이제 내가. 아, 썸네일. 여기 딱 써주세요. 워너비 207 써져 있습니다. 이거 뭐 편집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CEO. CEO는 좀 가야지 그럼. 제가 또 영상을 잘 찍잖아요. 좀 비율 좋게. 네, 비율 좋게 좀 찍어주세요. 아. 우리 엄마도 궁금해하더라고. 아, 혹시 여성 의류도 하냐고. 그래서 나 모르겠다고 가보고 알려주겠다 했지. 사이트 있어요? 에이블리. 오케이. 보고 얘기를 해주면 DC 되나요?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오. 좋아요, 좋아요. 나 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옷이 올라와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가죽 자켓이 좀 오늘 패션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좋은데? 오, 괜찮은데? 비율이 좋아하세요? 아, 잠깐 거울로 한번 볼게요. 괜찮은데? 아니, 이거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어떻게 나오지? 이거 눌러봐봐.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지금 역광이라서 그랬어. 그래. 아, 이 잘 나오네. 야, 이게 내가 라이브 커머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오빠 죽이는데? 그니까 핏이 이쁘다. 이게 숏이라 그래. 요즘에 숏이 유행이야. 숏이 유행이야. 맞아. 숏이 유행이라서
무조건 숏을 입어서 해야 돼. 이거 한번 키고 좀 해두고. 오케이. 아 영국인 노래구나. 아 익숙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런 색깔을 입으면 나쁘지 않지. 원단이 좋네요. 아 그럼요. 야 이순아. 응. 좋은데? 오버사이즈가 한데. 야 좋다. 어핏 좋다 야. 어핏이 좀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입어도 이쁘다. 남신짤로. 어 좋다. 이쁘다. 전 사실 뭘만 걸쳐도 사실 잘 나오기 때문에. 야, 죄송한 스타일. 아 들렸어? 아 네. 또 신상이 어디 쪽에 있어요? 신상이요? 신상은 이슬씨한테 어울릴만한 색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소라색 좀 추천드리면. 소라색. 핫해요. 어? 카라인데 단추가 없는 카라예요. 이거 가격대도 되게 싸요. 아 볼까요? 27,000원 띠요. 어. 근데 괜찮네.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야 돼. 이건 느낌 좋아. 괜찮은데? 근데 만약 여성분들 입으신다 그러면 약간 이런 마이만 보면 칙칙할 수도 있다. 이런 색. 컬러. 어 근데 평상시 스타일을 네.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안 입어요? 좀 아니, 희한하다. 아니 그렇게 스타일을 잘하는데 왜 평상시 이렇게 빨개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막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고 편하게 입고 나오고. 아니 내가 좀 편한 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복이라 해야 될까? 일복. 일복이지 지금은. 또 일복 할 때는 이쁘게 입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미는 게 있어. 제품이 뭐냐면 요즘에 스모커 많이 봤지? 핸드폰 커피 이런 게 되게 유행이야. 나 이거 어디서 온가 봤어. 볼래?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야사가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쪽도 있고 밑에 조금 더 내려갈 때 보면 알겠지만 롱키도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올라오시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입어도 돼. 근데 제가 풀이라서 저희 남녀 공명이라서 나도 입거든. 되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러네 이쁘네 이니. 이거 되게 예뻐. 여성분들은 여기다가 롱 입고 롱부츠 오는 거 신어도 있고. 여기가 또 드레스룸 탈의실. 탈의실 어때요? 오! 자동이네? 괜찮네. 좋아요. 구경 좀 하다가 밥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제서야 다 먹었는데 아 여기 사장님께서 떡볶이 세트를 사줬지. 그렇죠.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니 먹기 전에 찍어야지 배고파가지고. 먼저 배고파서. 와 나도 먹고 나서 어? 안 찍었어 이랬어. 저는 저거 콜라랑 감자튀김 사고 나머지는 석준이가 사줬습니다. 우리 서 대표님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옷도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올리고 있어요 또. 지금 업무 보고 있어요? 네 업무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진짜 불. 네, 진짜 불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불멍. 이제 밥 다 먹고 푸아할 겸 원래 라이브 방송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 할 예정이고 그래도 나름 마음은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숙소에 왔는데 생각보다 숙소가 되게 매트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다다다다다. 우리는 침대 각자 여기는 석진이 여기는 제 침대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바로 촬영을 못했어요. 우리는 소주 한 잔씩 하려고요 여기서. 이거 뭐야? 되게 좀 뮤직비디오 한 장면인데 이거? 빅뱅 하루하루 봤나? 난 알지. 아, 알지. 나 몰라. 아무튼 저희는 아까 저녁에 제가 맥주를 한잔 했는데 빨개져는 원래 타입이라서 저기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녹화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방금 일어나서 바로 씻고 곧 퇴실이라서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호캉스를 생각보다 너무 빠른 호캉스 끝난 것 같은데 나름 재밌었다. 아, 피곤해. 우리가 마신 소주와 맥주, 안주 이만큼. 도착해서 석진이 출근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커피까지 사왔고요. 그리고 지금 편집할 노트북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지금 가긴 좀 아쉽고 저녁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옷이 어제랑 똑같아요. 아무튼 편집을 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의상을 샀습니다. 요거랑 바지까지. 석진이는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서 저녁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잘생겼네. 어? 잘 놀리냐? 아니요. 요거 좋지? 많이 있는 게 더 웃겨.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호캉스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짧았지만 재밌었다는 하루였습니다.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바이바이.